하이 여러분들,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아기 매트 시리프 오랜만에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겸사겸사 탈피해서 크기도 커졌겠다, 제가 바로 사육장을 크게 옮겨졌는데요. 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야 정말 커졌죠 사육장이. 지금 45 배면 수조로 옮겨줬습니다. 저번에 크기로는 여거보다 한 2cm나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막 그렇게 엄청 크게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커진 사이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키우면서 지금 거의 세 번째 탈피를 했습니다. 근데 성장을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뭉튀긴 하진 않더라고요. 자 지금 전에 키우던 사육장 물 50% 그 다음에 생물 50%에서 좀 섞어졌고, 지금 이거 넣기 전에 이끼를 엄청 빡빡 한번 다 씻어줬습니다. 이끼가 좀 많이 났었어요. 지금 스키머랑 해서 여과제 넣어서 지금 한 하루 반나절 정도 돌렸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물맛댐이랑 온도맛댐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를 한번 옮겨서 좀 적응시킨 후에 먹이도 주고, 뭐 우리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멘티스 인프, 이 아기 멘티스 인프를 너무 궁금해하셔서 오늘 소식 그냥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식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멘티스 인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부채꼬리인 것 같아요. 이 공작새 아시죠? 공작새 있는 이 무늬가 여 멘티스 인프한테도 있어서 영명으로 피콕 멘티스 시림프라고 합니다. 피콕이 이제 공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려가고 싶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아래 지금 뭐 물 좀 탁해지긴 했는데 좀 금방 있으면 맑아질 거고, 각각류들은 이 염도랑 이제 스트레스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온도에도 예민해서 좀 물맛댐이랑 온도맛댐을 좀 오래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너희 이제 새 집이다. 뾰로롱. 야 너 뭐해. 야 너 왜 다시 올라와. 내려가. 되게 웃기네. 야 여러분들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확실히 전보다 조금 더 커졌죠. 커봤자 사실 한 2cm 정도 커졌고, 저번에 클라키, 생태계그런종 클라키 마지막으로 먹고 색깔이 좀 진해졌거든요? 굉장히 좀 초록초록해졌습니다. 자, 무튼 오늘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얼굴만 좀 자세히 오랜만에 보자면, 확대해서 한번 보자면 이렇고 귀엽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입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딱, 오, 제가 딱 원하는 대로 딱 들어갔어요. 아직까지는 아기여서 그런지 널널하네요. 다행입니다. 여기서 한 몇 년은 쓸 수 있을 것 같고, 전에 다 있던 용품들을 그대로 다 재활용해서 넣었거든요. 물론 잘 헹구고 소독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적응을 잘 한 것 같고, 처음에 입수했을 때는 얘가 놀라서인지 몸이 약간 경직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빠지길래 처음에 웃기긴 했는데 내심 걱정은 됐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각각류들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제가 물맛댐이랑 온도맛댐을 거의 한 3, 4시간 했는데도 걱정이 좀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잘 적응을 한 것 같고요. 아직 이 멘티스 시림프를 처음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멘티스 시림프는 이렇게 바지락같이 단단한 조개류 또는 뭐 각각류들 다 부쳐서 사냥해서 먹는 애들이거든요. 이거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적응을 잘했으면은 먹을 거예요. 우선은 뾰로롱. 어? 너무 멀리 던졌네. 자 조금만 앞으로 가자. 굉장히 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밀어놔 볼게요. 왜냐면 그래도 먹을 거라는 거 알려주려면. 오오오오오, 이거 물고 가네. 야 오오오오, 방금 깊이 보셨어요? 와 치자마자 저렇게 거품이 바로 나네. 오 세다. 야 바지락 진짜 오랜만에 먹이거든요. 방금 기포가 뽀뽀로 올라오는 게 순간적으로, 지금도 올라왔죠. 이제 음파 발광 형상이라고 해서 순간적인 이제 힘에 의해서 진공된 부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기포처럼 올라오는 건데 대박이죠. 몇 번 치지도 않았는데 바로 쪼개졌어.
와, 여러분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남겼네요. 저 곰봉 저걸로 한 대 맞으면 진짜 골로 갑니다. 손가락 뼈도 부러진 사례도 있고 뭐 수조도 못 깬 사례도 있다는데, 더 작을 때는 몇 번 만져보긴 했었는데 지금은 만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멘티스 이사도 시켰겠다. 제가 오늘 특식 한번 줘보려고 진짜로 수산시장에 나왔어요. 제가 특식으로 얼려놓은 것들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주 먹이는 거니까. 오늘은 살아있는 친구로 해가지고 수산시장에서 3만원 안팎으로 한번 사가지고 먹여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저 수산시장 오면 구경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구경도 하고,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또 독도새우 아시죠? 독도새우 굉장히 비싼 새우인데 그 친구가 살아있을 거예요. 아마 겨울에 보통 나오니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오, 역시. 우와, 미쳤다. 블랙타이거 이만하네 진짜. 이거 새우인데, 아, 이건 너무 커서 못 먹이겠고. 아, 이게 홍새우라는 거랑 뭐 이런 게 되게 많네. 이거 다 멘티스가 먹기 딱 좋은 건데, 이게 가리비, 홍가리비, 소라, 뭐냐, 바지락, 뭐 백합, 피조개, 뭐 코끼리 조개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굴도 있고, 매생이에다가, 꼬막에다가, 전복에다가, 대게는 진짜 되게 크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갑각류를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홍해삼이다, 홍해삼. 그냥 해삼이 있고 홍해삼 있죠. 랍스터다. 랍스터 엄청 크네. 저런 것도 한번 찾아 먹어야 되는데. 낙지도 있고. 뭐 찾아요? 새우야, 독도새우. 독도새우 없죠? 있어요. 있어요? 야,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독도에서 오는 새우인데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아, 아저씨가 이제 제가 말해서 두 마리만 사기로 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한 건 아니어가지고 두 마리만요. 닭새우로요, 닭새우. 와, 신기한 게 있다. 이거 언제 온 거예요? 네,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네.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이게 닭새우죠, 사장님? 닭대가리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머리가, 우리가 닭 있잖아요, 닭. 네. 닭젖을 뭐 이런 거. 그래서 닭대가리를. 와, 진짜 귀한 건데. 팔팔한 녀석들로 두 마리만 담아주세요. 가시 조심해야 돼요. 예. 네. 사장님, 쟤도 구경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쟤는 꽃새우이구나. 도화새우. 아, 얘가 도화새우예요? 네, 이게 도화. 와, 야,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이게 잘 보면은 가시도 되게 많고, 약간 꽃새우, 도화새우, 뭐 닭새우, 뭐 종류별로 있는 것 같아. 꽃새우는 또 다른 거죠? 꽃새우는 약간 무늬가 이렇게 길어. 아, 이 세 가지가 있는 거구나. 아, 여기 있는 꽃새우. 아, 얘가 꽃새우구나. 와, 어우, 감사합니다. 저 실제로 본 적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가 있고 둘이, 요건 얘네 이렇게 가 있고. 어, 그러네요. 얘네 그러면 다 그 독도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 다 독도에서 오는 거구나. 아, 감사합니다. 샀어요. 있을 줄은 몰랐는데, 아, 봐서 좋다. 그 해산물의 종류는 뭐 아까 보셨던 거 뭐 어패류라든지 물고기 종류는 비슷해가지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갈게요. 아, 여러분 입양을 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야, 진짜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우선은 두기다가 잠깐 넣어서 온도만 때문에 잠깐만 식힐게요. 사실 먹이로 사온 거긴 한데, 와, 진짜 신기하다. 좀 기다렸다가 한번 먹여봅시다. 근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얘네들이 수온이 원래 저온 종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온도가 높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이 큰 친구는 제가 한 마리 먹어야겠어요. 잠깐만. 오, 엄청 사납네. 아니, 썸네일 잠깐 찍으려고 했는데, 오, 엄청 달려드는 거 보셨죠? 와, 여기 톱날 가시가 머리 쪽에 가시 엄청납니다, 진짜. 이거 잘못 때리면 큰일 나겠는데?
이 살아 움직였어야 이게 반응을 보일 텐데, 우선은 지금 배가 부른가? 오오오오오 한번 쳤어요? 오오 계속 친다. 어? 야, 포기하면 안 돼. 아, 네, 제법. 이게 멘티스가 좀 큰 줄 알았는데, 탈피하고. 크기가 엄청 작네요. 가시가 많고, 생각외로 단단하거든요? 자, 입구 받고 있으니까. 옳지. 옳지. 어이구. 끌고 들어간다. 보셨나요? 차차차 끌고 있죠. 확실한 거는 멘티스가 마음에 들어 하긴 합니다. 와, 근데 이거 닭새우 진짜 크다. 이게 그 두 마리 중에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진대요. 혹시 자기 힘 몸집에 비해서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곰봉으로 아무리 쳐도 이렇게 안 깨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 계속 딱딱딱 소리 나잖아요. 생각외로 진짜 딱딱해요. 그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닭새우잖아요. 이게 가시배새우라는 정식 명칭이 있더라고요. 근데 독도에서는 이제 닭새우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까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제 꽃새우라고 하는 거는 물렁가시 붉은새우라고 합니다. 도화새우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서도 많은 조업으로 많이들 잡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 얘가 먹을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정 안 되면 제가 손질해서 먹일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멘티스가 저기 지금 배 쪽을 지금 감싸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좀 뚫었다 생각하고 입을 갖다 대고 지금 이렇게 갈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있는 거예요. 뭐 티는 많이 안 나네요.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상태로 제가 그냥 하루 정도 두고 내일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알았어.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싫어하는구만. 그리고 실제로 자연에서는 이제 멘티스 실프는 주변에 있는 뭐 산호라든지 돌이라든지 수초 이런 걸로 집을 만들거든요. 밀어내고 나서 때리는 건 뭔데? 지금 멘티스가 정말 열심히 때렸거든요. 여기 배 부분, 등 부분 때렸는데, 오, 여기 깨졌네. 이 부분이 깨져서 속살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충격이 가해졌는지 이쪽도 살짝 벌어져 있네요. 물이 좀 하루는 탁해지고 더러워질지라도 제가 환수는 해주면 되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이건 비싸니까 제가 끝까지 넣어서 한번 먹여볼게요. 먹기 싫으면은 다시 버리겠지? 이제 안 할게. 아, 이렇게 해놓고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짜란, 자고 왔습니다. 와, 여러분, 역시나 뿌얘졌네요. 아, 그런데 어? 뭐야? 안 먹었어 설마? 야, 와, 그래도 여기 부분을 뚫어서 먹었네요. 눈이랑 머리 쪽, 이 내장 쪽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엄청 단단해요 지금 보면. 와, 이걸 뚫었구나. 아, 이것도 물고 한번 환수 한 30%나 40% 해줘야겠구만. 근데 사실 여과기가 하도 많아서 하루 정도 있으면 뽀얀 게 다시 사라지긴 하거든요. 자, 이게 단백질을 걸러주는 스킨머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거품이 발생하면서 거품에 있던 단백질들이 이렇게 벽에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에 있는 것들을 여과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밤새 열심히 돌아갔네요.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약 2주가 흘렀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탈피를 하는 바람에, 이게 보이시나요? 탈피 껍질? 지금 어디 막 부채꼬리랑 막 날아다니긴 하는데, 탈피를 하면서 제가 다음날 제 손을 못 먹였습니다. 장난이고요. 그때 꽃새우 먹이를 주고 나서 보니까 진짜 스키머가 작셀나게 작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찌꺼기예요. 단백질 찌꺼기, 또는 이 스키머가 단백질 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같이 빨아들이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더러운 건데, 오! 보이세요?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 단백질 덩어리가 엄청 날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스키머가 잡았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냄새 한번 맡아볼까? 어? 냄새 났나? 냄새 났나요? 무튼 이게 더러운 거 아주 시원하게 닦아주고요. 제가 지나가면 항상 절 쳐다보는 우리 멘티스, 탈피했는데 별로 성장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손이 아닌 바로 위에 우려 중인 마블가지로 오늘 한번 첫 사냥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먹어요. 우와, 방금 소리 퍽 났어.
지금 마블가지. 오! 옆에 터전 뚫렸네.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죠? 우와! 저 집게 떨어진 거 보이세요? 힘이 엄청나요. 와, 사냥 벌써 성공했어요. 보이시나요? 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냥 시켜봤는데 완전 대성공이네요. 자, 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장에 가서 꽃새우, 닭새우 사다가 한번 먹여보려 했는데 살아있는 채로 주진 못했지만 좀 먹다 말았고요. 굉장히 단단해서 오늘 좀 작은 마블가지를 주니까 진짜 원퍼치, 원퍼치로 사냥해서 먹는 모습, 그리고 근황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매티스 제가 또 다른 먹이 잡아다가 주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